노세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삶이 살아갈 때 삶의 가치, 왜 우리는 사는지 우리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젊어서 돈을 벌자. 젊어서 놀고 젊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 재미 두 축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노인전을 가보게 되면 고스톱을 치고 있습니다. 좀 10원 뭐 그런 고스톱을 치겠죠. 재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시간, 사람과 모든 관계에서 딜은 항상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사람과 살 때 재미가 있냐 없냐를 또 의사결정을 합니다. 결국은 재미는 돈 밖의 삶이고 이익은 돈 안의 삶이죠. 좀 복잡하죠. 저도 오늘 이렇게 그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적 영역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생활 속에 터득된 우리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평범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가치, 재미, 이익, 살아있는 사람은 단 1초도 재미없이 살 수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이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네. 삶이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재미와 이익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저는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쓴 책 중에서 한 살, 0살부터 30살까지는 전반기고, 30에서 60은 중반기고, 60에서 90은 하반기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에 들어선 사람이죠. 60이란 말입니다. 60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직장에서의 기준점은 퇴직의 기준점 60이니까요. 저도 퇴직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삶은 돈을 벌기 위한 삶과 재미, 휴식 두 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익을 추구한 삶과 재미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가끔 재미를 줄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저 같은 60분 이제 이익이 줄어들고 재미가 늘어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이라 할지라도 90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익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늙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등산에서 산꼭대 올라가서 내려가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 못 노나니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요? 태어난 순간 엄마 젖꼭지를 빨고 분유를 빨으면서 먹는 재미를 느끼죠. 살아있는 순간 내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모가 내 삶을 비유하니까 우리 베네적으로에서 베넷 웃음이라고 하잖아요. 아가는 부모에게, 엄마에게 웃어주죠. 그게 웃어주는 것이 엄마가 나를 위해 비용을 지불한 대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이
재미와 이익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곳에 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속에서 하니까 프로스포츠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축구를 치고 농구를 하고 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응원하며 돈 내고 응원한 봅니다. 짜릿짜릿하죠.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고 지면 마음이 아프고 그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이익은 그 재미 속에서도 나의 건강이라는 것, 나의 휴식이라는 것,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순간에 내게 이익이 있냐 없는가 행동에 따라서 내가 지불을 하는 거죠. 나의 그 재화를, 재물을, 돈을 지불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고 이익이 없으면 삶에 그 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60이 돼서 이렇게 유튜브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저는 내성적인 거예요. 내성적인데, 누구에게 사회생활 하면서 이야기를 못했죠. 그러나 저는 내면적으로 내가 사회생활하게 이렇게 던지고 싶은 이야기가,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 또 저게 또 뭐 광고주 수익도 있겠죠. 재미와 이익. 일은 우리가 그 아침에 농사 짓는 것도 그렇잖아요. 도시 사람이 봤을 때 농사 짓는 사람은 몸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겠지 느껴지지만 농부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가을에 감을 딸 때 노랗게는 감 따는 건 고담하지만 감 따는 수익하는 즐거움, 수확하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의 이익은 혼돈되는 것, 혼재되는 것. 내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이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재미있게 산다는 건 건강하다는 뜻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것은 병원에 가 돈 내지 않으니까 이익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요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민들의 애안에 닮은 노래일까요? 노세 노세 젊어노 노세 늙어지면 문노나니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는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죠. 우리를 많이 놀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노는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그냥 그 이익만 추구했죠. 자본주의니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도 하니까 계속 돈만 벌다 보니까 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병원 들어가면 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놀아야 된단 말이잖아요. 재밌게 놀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놀 수는 없잖아요. 누가 나에게 밥을 먹여 줍니까? 나의 노는 거에 대해 비용 누가 줍니까? 그래서 메뚜기도 한 철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은 번 거와 노는 것이 항상 수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노는 것은 노는 대로, 돈을 버는 건 돈을 번 대로 수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너무 놀면 가난해지고, 너무 일하면, 일만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프고. 놀면 가난해지고 일하면 아프고. 그러니까
놀면 가난해지고 일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놀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은 일을 해야 되고 놀아야 돼요. 삶의 가치는 일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단순하죠? 일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결국 재미와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익은 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재미는 놀아서 재미가 되는 거죠. 우리는 놀아야 돼요. 우리는 일해야 돼요. 일하자, 놀자, 가치예요. 이것이 조화예요. 재미와 이익의 조화. 이익의 조화. 조화. 하모니. 우리 음향의 조화도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화롭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재미와 이익이 함께 조화롭게 흘러가면 인생이 기쁘는 거죠. 인생이 가난하지 않고 그리고 아프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죠. 삶의 가치는 가난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부자면 아파요. 이 논리에 따르면 놀면 가난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